Learn and play. ألعب وأتعلم. هيا بنا. محمد는 sallallahu alayhi wa sallam 그분께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사도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그가 명령했던 것은 모두 복종하여 그가 금지한 것으로부터 삼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믿는 것이다. 알라 위에 신이 없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곱 가지 상태의 신앙 고백이 있다. 1번, 지식은 무식의 반대. 2번, 확실성은 의심의 반대. 3번, 진심 또는 청렴은 쉬리크의 반대. 4번, 정직함은 가식의 반대. 5번, 사랑 그리고 헌신의 하나님의 종교를 경멸하는 것의 반대. 6번, 복종은 불복종의 반대. 7번, 승락은 거부와 거절의 반대. 무엇이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명하시나? 하나님께서 크게 명하신 것은 타우히드이다. 타우히드는 무엇인가? 타우히드의 뜻은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며 경배받을 만하며 그는 그 스스로 모든 속성을 확증하며 그의 사도에 의하여 확증된다. 타우히드의 유형은 무엇인가? 여기에 타우히드의 유형들은 1번 타우히드 루부비야, 2번 타우히드 울루히야, 3번 타우히드 알에스마 와시파트. 타우히드 알루부비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일 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의 훌륭한 일을 선언하신다. 예를 들어 생계와 삶을 주시고 죽음을 주신다. 타우히드 알울루히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직 경배받을 존재이시다. 살랏, 자카드, 사움, 하지, 기도들, 명세하는 것. 타우히드 알아스마 와시파트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들과 속성들은 꾸란과 하디스에 언급된 것과 같이 그의 권위에 어울리다. 당신은 경배, 이바다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는 광범위한 말이며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백히 또는 드러나지 않게 그를 찬미한다. 경배에 받아들이는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의 경배가 있다. 1번, 솔직함. 2번, 그의 언행록에 나온 대로 그의 사도에 순종하는 것.